문신을 보여달라고 했나? 근데 문신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준 적이 없네 이때까지.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아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한 곳이고 한 타투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아미가 나한테는 너무 당당한, 지금도 뭐 그렇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아미를 안 보이는 곳에다가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거 아미만 하고 싶었어요. 그것만 딱 세우고 싶었고, 폰트가 좀 약간 아쉬운데 좀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는데, 아미는 화려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나한테 너무 화려한 존재니까. 근데 너무 좀 심플하게 나와서 좀, 아무튼 여기 아미가 제일 먼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아, 그리고 아미하고 여기 위에 왕관은 그냥 아미가 있고, 어쨌든 A가 처음 시작하니까 여기에다가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왕관을 씌워줬고, 아미한테 왕관을 씌워준 거고, 그리고 여기 J는 그냥 JK의 J인데, 요거 왕관이랑 그다음 J랑 이렇게 대칭이 되게 왕관 있는 자리 옆에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거고, 그때 타투샵에 있던 사람들이랑 같이 한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모티콘이고, 이거는 보라 색깔인데 원래 지금 약간 그냥 멍든 색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리터치를 할것 같고, 좀 쨍한 보라색으로 할것 같고, 이거는 뭐 여기 우리 0613다 아시죠? 아시고, 이건 마음이 마크고, 여기는 다 그냥 이 이모티콘 빼고 요거 사이 있는 거 빼고는 다 여러분들이랑 관련. 솔직히 이거를 다좀 디벨롭을 하고 싶은데, 커버업을 좀더 선명하고 이쁘게 하고 싶은데, 요즘엔 좀 타투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히 안 들어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요것도 솔직히 이거는 이제 커버업 한 건데, 이게 아마 제일 최근인가 그럴 거예요. 의미 없는 타투들도 있고 있는 타투들도 있고 한데, 요것도 그게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서울 올라왔을 때그 날짜인가? 이게 아마 여기 안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 있고, 여기는 뭐 내가 좋아하는 명언들 두개 있는 거고, 이거는 내 탄생화랑, 그다음 뒤에는 Please Love Me고, 이거 이 시계는, 요 시계 있죠, 시계. 시계는 제가 태어난 시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제가 3시 한 25분? 23분? 그때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시계가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마이크 있고, 마이크가 연결이 되고, 또 마이크랑 하면 여기 음표, 요 음표 보이죠? 음표랑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가수를 할 운명이었다,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솔직히 이제 타투를 처음에 너무 막 했어요. 막 해서 다 이제 커버업을 한 건데, 솔직히 이렇게 막안 했으면 훨씬 더 이쁘게 잘 했겠죠. 근데 뭐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하하하 꽂히면은 무조건 하는 거. 그래가지고 뒤에 밤이 아무튼 그렇고, 이 하이탈도 이거는 그 뭐지, 그때 타투샵에서 그 친구랑 같이 한 건데, 이것도 그 컬러로 그냥 다 커버업을 다시 했어요. 지금 타투를 해주시는 그 분이 너무 잘하셔서, 그다음 약간 팔에 지금 생명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분이고, 요거는 그냥 요기 중간에 있는 구름은 제가 미국에 있었나 해외에 있었을 때인데, 타투샵을 그냥 제가 찾아서 갔는데, 와, 그분한테는 그게, 그분은 좀 저랑 결이 안 맞았어요. 너무 아팠고, 진짜 그온 뮤비 촬영 때였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다 썩었어요, 완전. 막 염증 다 나고, 팔은 여기 접히는 부분인데 계속 굳었다가 펴지고 펴지고 하니까 막 여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물지도 않고.
진짜 좀 고생 많이 했고. 근데 이것도 그 뭐야 이렇게 구름으로 좀 다시 바꿔주셨고. 이 번개도 그냥 구름 있으니까 번개한 거고. 여기는 원래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을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일루미나티 같다고. 뭐라 해야 될까? 원래 눈을 제가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행동을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타투가. 제 눈에 이눈 타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일,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하고 했던 타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가 너무 별로라고 해서 여기 우리 블랙프루프로 바꿨고, 방탄으로 바꿨고, 여기는 뭐 화양연화 있고, 여기는 팔꿈치는 그냥 뭐 그냥 그 단청한 거고. 자러 가요. 자러 가도 돼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어깨에도 막달 타투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망했고, 이것도 이제 커버업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그냥 했어요. 솔직히 후회도 되고, 팔을 이 지금까지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지났는데. 지난 일 후회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이라도 뭐잘 해야죠. 여기 그 태극마크, 그 건강감리 아시죠 여러분들? 건강감리 건, 그러니까 하늘. 제가 이제 이게 뭐 어디 인터뷰에서도 뭐 한번 날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하늘 나는 꿈이 좋았다 막 이런 얘기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감리에 건을 새겼던 건데,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뱀은 왜이 뱀으로 바꿨냐, 뱀은 이제 약간 그 탈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뱀은. 그래가지고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까, 차라리 그 건강감리를 하려면은 따로 그냥 진짜 새롭게 이쁘게 하지.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꿀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커버할 수 있는 방향이 딱히 없어서. 그런 딱 뜻도 괜찮고 항상 성장한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하게 한것 같아요. 아무튼 뭐 타투는, 우정 타투는 여기 있죠. 보이나? 보여요? 여기? 7 보이죠? 7. 7. 보였나?